10회 만에 끝내는 GTF 문법 모의고사 연결사고요. 이것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이죠. 자, 조동사의 차이점을 보자면 조동사는 약간 상식선에서 기준점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 애라면 얘는 논리적으로 둘의 관계를 잘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좀 약간 논리를 보는 애다. 좀 조동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쉽지만 여전히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두 문제씩 출제되는 애고요. 자, 선택지 내에 연결사 4개 있으면 연결사 문제라고 너무너무 표시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결사의 뜻 100%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문법상, 논리상 분류 100%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교재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건 제가 카톡 채널에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모든 연결사들 다 정리해서 올려뒀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하기 전에 첫 번째는 먼저 문법적인 오답 걸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사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 종속접속사, 그리고 등위접속사, 그리고 접속부사가 있는데 각각 문법적으로 이 얘들이 들어가는 이제 위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전치사는 뒤에 명사 하나 있을 때, 종속접속사는 뒤에 종속절이 있을 때, 등위접속사는 앞뒤에 문장이 두 개 있을 때, 접속부사는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문장을 들어갈 때,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문장 구조 잘 보실 수 있어야 연결사가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문법적으로 오답을 걸러내셨다면 사실 이건 10%밖에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건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 중요하고요. 이어지는 두 내용 덩어리, 전치사라면 이 명사와 나머지 문장의 어떤 관계인지, 종속접속사라면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등위접속사라면 앞에 첫 번째 문장과 뒤에 두 번째 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접속부사라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의 논리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게 시간 관계인지, 인과 관계나 역인과, 즉 역접 관계인지, 유사부연 관계인지, 대조 관계인지, 첨가 관계인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는 논리 관계의 애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however은 그러나란 뜻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뜻 중요하고요. 하지만 역인과, 역접에서 쓰이고, 대조에서도 쓰이고, also가 같이 쓰일 땐 첨가로도 쓰인다 라는 포인트들을 알고 계셔야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볼 문제는 우리 모의고사 7회에서 3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문법적인 것부터 먼저 봐야죠. 네 개 다 연결사가 들어있고요. but은 등위접속사, 그리고 nevertheless는 접속부사, however 접속부사, in other words 접속부사. 3대1이니까 얘네가 되지 않을까요? 네, 원래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봤더니 이 빈칸 앞에 문장 끝났고, 그리고 새로운 문장 들어가기 때문에 쉼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린 접속부사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A는 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하셔야죠. 우리가 봐야 될 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앞문장, 노란 문장과 뒷문장, 분홍 문장의 관계를 봐서 얘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 관계냐, 아니면 however, 역접도 되고 대조도 되고 also 있네요, 첨가도 되고 이냐, 아니면 in other words, 얘는 유사부연, 앞에 썼던 얘기 같은 얘기를 반복해주는 애냐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유사부연과 첨가를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사부연은 앞에 썼던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고요.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해, 우리 엄마 김치 진짜 잘 담궈, 이런 게 유사부연이고, 첨가는 새로운 내용,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해, 근데 우리 아빠도 잘해, 이거는 앞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 관계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레사는 a big fan of coffee.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일 아침에 그녀는 brew, 끓이다. 라는 뜻이죠. brewing이라는 거 커피숍에서 이제 이름으로 많이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녀는 끓입니다. 커피를 as soon as 무엇무엇 하자마자요. 그녀가 일어나자마자요. 그리고 즐깁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되겠네요. 즐깁니다. 그것을. 자,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커피 끓이고 커피를 마셔라는 거고요. 그럼 이건 뭐죠? 커피 마셔. 좋아해. 라는 게 노란색 문장의 내용이고요. 뒷문장 볼게요. She also 또한이라는 거 있네요. Keeps coffee grounds. 커피 찌꺼기들을 모읍니다. 같이 모아요. 하나로 모아요. To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무엇으로써? Organic fertilizer. 자, 유기농 비료로 쓰려고요. 누구를 위해서? Pot plants, 화분식물들을 위해서 쓰려고요. 자, 그럼 커피 마셔 좋아해랑 이제 겹치는 건가요? 겹치지 않죠. 유사 부여는 안 되고요. 겹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걔는 뭐 30분 동안 마셔. 그러니까 요거의 하위 분류, 예시로 될 수 있는 거. 걔는 차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셔. 요런 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건 커피를 마신다란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첨가관계가 들어가야 하고요. 이게 되려면 however 뭐 있어야죠? also 있어야죠. 근데 also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요. 다시 말해서 안 되고요. 근데 라고 우리 그러나 말고 also 같이 쓰일 때는 그런데 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또한 커피 찌꺼기 모아 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8회 모의고사의 25번 문제입니다. 자, 25번 문제 봤더니 지금 밑에 접속사가 이렇게 있는데 4개 다 종속 접속사예요. 그럼 여긴 종속절이 되겠죠. 종속절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해석은 항상 1, 2 요렇게 우리 꼭 얘를 1, 2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속절은 이걸 먼저, 종속절 먼저, 그 다음 종속 접속사. 그녀가 fell asleep, 잠에 들 후에, 잠에 들 때까지, 잠에 들었기 때문에, 잠에 들자마자 요렇게 순서를 얘 먼저, 그 다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종속 접속사 어떤 게 들어갈지 고르는 문제니까 여기 주절이랑 여기 종속절이랑 여기만 해석하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시려면 문제 전체를 해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Shortly after. 자, 여기는 곧 이런 뜻이고요. 무엇무엇 한 후에 바로, 곧바로 라는 뜻이에요. 우리 종속접속사는 뭐부터 해석한다? 종속절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 접속사 해석하고 주절 해석한다. 자, Mr. and Mrs. Andrews는 Andrews 부부들은요. 먹였습니다. 그들의 아이에게요. 세 개의 조각을요. 치즈 조각을 먹였습니다. 그 후에 곧. 먹인 후에 곧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throw up, 마음이 아프죠.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먹였는데 애가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as, 뭐뭐 했기 때문에, 이거 했기 때문에 it was not the first time, 그것이 첫 번째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서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held her an upright position. 자, 붙잡았습니다. 그녀를 어떤 자세로요? upright. 곧게 세운, 똑바로 세운 자세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그녀를 트름시켰습니다. 1번. 그녀가 잠에 들고 나서. 2번. 그녀가 잠에 들 때까지. 3번. 그녀가 잠에 들기 때문에. 4번. 그녀가 잠에 들자마자. 자, 뭐가 가장 자연스럽죠? 우리 트름 시켰다는 건 잠에 들고 나서 트름을 시켰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죠. 잠에 든 후가 아니라 잠이 들기 전에. 그래서 before이나 until이 있으면 말이 되는데 여긴 until이 있죠.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트름을 시켰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 돼야겠죠.
결국은 해석 문제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문법적인 분류 제대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종속 접속사는 순서, 종속절, 종속 접속사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